자, 인사. 안녕하세요. 양조농부 이범석입니다. 한결! 아, 오늘 그립에서 아,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에는 토마토하고 미니오이 했었고 한 달 반 만에 오늘 두 번째 쌈채소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가 기르는 쌈채소 한번 보여드리고 또 농장도 또 한번 잠깐 쌈이랑 토마토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강된장하고 그 다음에 샐러드 그 다음에 먹방 잠시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1시간 딱 예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 55분 정도에 딱 마감할게요. 끝날 때까지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하여튼 저희 농장 저희 쌈채소 뭐 그런 효능이나 포장하는 방법들을 다 여러가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같이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일단은 쌈채소 한번 쭉 보여주기 전에 한번 쭉 한번 잡아주시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크로렐라 쌈채소 800g 14,800원 전 지역 무료 배송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 그 여기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었는데 샐러리가 한 200g에 요게 샐러리인데 200g에 2,900원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쌈채소가 경매가가 2kg에 3만원, 5만원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모든 쌈채소 여러 종류별로 해서 800g 14,800원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다. 일단 들어오고 있어. 오늘 뭐 몸 좀 풀 겸 해서 먼저 한번 농장 한번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오세요. 네. 아침에 다 따와서 여기 작업장에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날씨 좋다. 우리 농장에 왔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기가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남면에 있는 농장이고 케일밭이에요. 쭉 들어주면은 막 전구도 있네요. 저희가 저녁에 늦게까지 포장해요. 그러니까 막 그 뱃성 농장하고 그 다음에 이쪽 남면 농장이 있는데 거기 백석에서 아침에 따서 여기 그 남면 농장에서 저희가 포장 작업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부족한 것들 포장하다 보면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때그때 수시로 들어와서 여기 이 밭에서 이렇게 포장해서 쌈채도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기가 케일밭이에요. 좀만 더 들어올 수 있나요? 네. 와이파이가 이 안에까지는 잡힐라나 모르겠네요. 시험은 테스트는 한번 해봤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아보겠습니다. 이게 케일이에요. 사이즈 딱 좋네요. 한 번씩 들어오고 있어요.
각홍님 안녕하세요.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주농부 이원석입니다. 요 케일에서 잠깐만 그냥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케일밭에 온 김에 이 케일이 녹황색 채소 중에 베타코르틴이라고 그 영양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이 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그 항암 효과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그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 케일을 많이 저기 주문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장아찌로도 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즙으로도 많이 해 드시고 예. 저희 한번 여기 또 옆에 토마토 밭이 있네요. 쫙 한번 잡아줘보세요. 천천히 좀 앉아서 예. 토마토 다 아주 예쁘게 잘 자랐죠? 한번 일단 나가볼까요? 예, 케일밭에 들어왔어요. 토마토 너무 이쁘대요. 아, 토마토 예쁜 것뿐만 아니라 맛도 죽여줍니다. 잘 잡혀요? 아, 이게 앞전에 저희가 2월에 심어서 6월달까지 따고 또 6월에 심어서 11월달까지 또 따는 거예요. 토마토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가 껍질도 부드럽고 즙도 단단하고 맛도 되게 좋아요. 제가 제 거라고 맛있다고 이렇게 했지만 이 맛있는 이유가 아까 쭉 보셨죠? 익은 것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시장에 보낼 때는 웬만한 것들 이 정도만 돼도 다 따서 보내거든요. 근데 나무에서 오래 익히면은 이 단맛도 되게 강해요. 예, 또 단맛이 또 그 오래 키운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농법으로 일단 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저희가 클로렐라 농법, 유황 농법, 뭐 효소 농법 그런 농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작물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하고 틀리다는 거 예, 한번 직접 드셔보시면은 인정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게 토마토 주문자 대기자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막 따서 보내드리고 싶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맛하고 다 기준이 갖췄을 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한 230분 정도 대기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많이 보내드리진 못하고 있어요. 예. 한번 문으로 드세요. 네. 또 따라오세요.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안 터져. 여기까지. 너무 역광이니까. 이게 뭘까요? 한번 쭉 보여주세요. 뭘까요? 자, 오른쪽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뭘까요? 대부분 생소하실 거예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비트예요, 비트. 이게 무, 빨간 무 있죠? 이렇게 주먹만하게 크는 빨간 무. 요게, 그게 내년 봄 되면은 커요. 그만큼 이게 비트 잎이에요. 비트 잎도 쌈 채소에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는 비트를 항시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요 비트하고 요 잎하고 줄기하고
그 연약물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혈관에도 좋고 이것도 뭐 항암 면역력에도 좋다고 그래서 물을 많이 주문하시잖아요. 비트를. 이게 또 색깔 낼 때도 예. 비트 뭐 장아찌 담거나 뭐 할 때도 많이 쓰시죠. 예. 요거 하여튼 효능이 되게 좋은 거예요. 비트. 이거는 황비트. 이거는 보편적으로 비트 잎은 보셨어도 이런 황비트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나온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처음 나올 때부터 심었는데 이건 노란 비트예요. 다시 보이세요. 황비트. 황비트. 그다음에 그저께 요게 왕겨예요. 왕겨. 방앗간에서 파왔어요. 여기 토마토 끝나고 또 안에다가 넣어주려고. 예. 토마토 끝나고 또 들어갈 거예요. 버터헤드, 버터헤드, 접지커리. 여러분이 또 처음 접하시는 게 이게 그냥 모종이에요. 근데 황근대, 노란 근대도 이거는 면농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케일하고 각종 씨앗 모종을 보놨어요. 예. 이쪽으로 한번. 쭉 여기까지 들어가. 이게. 동로지예요. 색깔 빨간색으로 나오죠?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빨갛다. 예. 예쁘죠? 예. 요거는 저희가 뭐 한 장, 두 장 그렇게 모양 내주고 데코. 색깔 내주기 때 이렇게 한 장, 두 장씩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백로즈. 요게 백로즈예요. 한번 벌려줄까요? 또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쓱 변하죠. 이게 백로즈.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보시는 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저희 농장밖에 없어요. 이것도 케일과인데 레드보아예요. 레드보아. 한번 따서 보여드릴까. 레드보아. 참 예쁘죠. 이거 유럽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뭐 씨앗값도 비싸고 제가 알기로는 요게 저희도 한 3년 전부터 심었는데 저희 농장밖에 못 봤어요. 네,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예. 네. 예쁘죠? 레드보아. 네. 또 끝에 우리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뜯는 소리도 이쁘시네. 네. 요게 우리 친구들이 고수. 네. 수시로박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항상 농장 어디 구석구석마다 공간만 있으면 요거를 다 심어서 이 친구들이 먹어요. 그 다음에
향이 강하다. 이거 뭘까요? 루꼴라. 이거 피자 많이 드시죠? 루꼴라 피자. 또 뭐 들어갔나? 뭐 샌드위치에도 루꼴라 하는 것 같고. 네. 땅콩 맛나.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면서 땅콩 맛나고. 땅콩 맛이 나네. 이거 한번 보여줘. 보이나요? 응, 잡혀. 이게 샐러리예요, 샐러리. 모종하고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야 이 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래 걸려요. 앞전에 오이 끝나고 뭐 로즈하고 그 다음에 한 근대 심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보이나? 응. 요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로메인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처음 보실 거예요. 잘 안 크고, 끝날 때까지 한 많이 따야 세 번밖에 못 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농부님들이 요 종자를 심진 않아요. 근데 이 종자가 되게 예뻐요. 색깔이. 로메인. 되게 부드럽고, 로메인 적색은 처음 봐요, 그러시네. 네? 로메인 적색은 처음 보신대. 이렇게 정로메인은 대부분 이게 연원색이지 이렇게 진원색은 처음 보실 거예요. 네. 되게 또 가볍고 그람수도 안 나가요. 또 금방 또 약간 빨리 시드는 편이에요. 잎이 얇아가지고. 근데 되게 부드럽고 잇몸 약하신 분들이 요 상추를 또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빨간 근대, 저기 황근대, 그 다음에 저쪽에 또 생채랑 심었고, 그 저 앞에 있는 거는 또 토마토예요. 그 뒤에도 토마토 있고, 그 다음에 또 쌈채소가 쭉 있어요. 근데 지금 토마토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고 있고, 저기 뒤에는 그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기 오늘 주문 주시면은 운이 좋으시면은 내일 받으시는 거고, 근데 대부분 오늘 주문 들어오시 받으면은 내일 보내드려요. 내일 보내드려서 모레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예. 저 무료 배송해요. 뭐 제주도든 뭐 산간 지역이든 뭐 섬이든 다 그 무료 배송 해드리고 있으니까 14,800원이면은 실질적으로 엄청 저렴하게 사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언뜻 여기까지 오면서 이 가격을 한번 정해서 14,800원이라는 거를 제가 정한 이유는 이 금액을 받아야 제가 우리 일꾼들 데리고 이 농장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쌈채소가 더 싸도 저는 이 금액을 고수해와요. 그렇다고 지금 아시다시피 2kg에 뭐 3만원, 5만원씩 가잖아요. 상추 한 박스에 지금 못 가도 최하 6만원, 8만원 그렇게 갈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흔한 꽃상추도 그렇게 비싼데, 이 쌈채소는 대부분 2kg 박스잖아요. 가격이 더블 이상이에요. 그래도 저는 올려받지 않고 이 가격 그대로 고수해오고 있어요. 받아보시면은 국내에서 제가 그 여러 이렇게 사이트든 뭐 인터넷 다 봐왔지만은 저희보다 종류가 많은 쌈채소는 못 봤어요. 종류로 따진다고 하면은 또 양도 저희가 800g이지만은 1kg 이상 다 보내드렸어요. 다른데 1kg 주문하셨어도 그 1kg만큼 빠지지가 않아요.
구성이, 구성은 안에 가서 보여준다고. 네. 그 다음에 그 종류는 안에 들어가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네. 접근대 이렇게 한번 흔들어줘봐. 접근대. 아니, 아니, 그거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너 이거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개. 오케이. 오케이, 땡큐. 자, 이리로 가. 이리로 갈까? 오케이, 적치커리. 적치커리. 치커리인데, 빨간색이라 그래서, 이 줄기 자체가 빨간색이라 해서 적치커리예요. 예. 요거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덕치커리.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안 보셨죠? 이런, 저희는 그냥 이름 자체가 많아요. 예쁘죠? 저희는 이거 홍단체라고 불러요. 홍단체. 단체라고 불러요. 단체. 이거 많이는 안 보내드리고, 두 당, 세 당 정도, 그렇게만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예쁘죠? 뒷면 색깔도 예쁘고, 예, 그렇게 많이 따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이씩 내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진딧물레나 작은 벌레 딸려고 갈 수 있네요. 예? 그런 거 없는데. 아, 아직까지는 지금은 진딧물하고 작은 벌레는 있는 시기인데 진딧물은 지금 나오는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GAP 인증을 받았어요. 그 우수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나라에서 GAP 인증을 세계적인 국가 기준에 맞춰서 그 우수한 농가들한테 GAP 인증을 허가를 내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작물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도 그 친환경 자재를 사용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그 약 기준치가 엄청 그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에 걸리면은 벌금 내야죠. 뽑아야죠. 로타리 치야죠. 그 다음에 뭐 추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약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친환경 약으로 처음에 잡고, 근데 약도 잡으면은 잡히질 않아요. 면역성이 생겨서 그때는 그 나라에서 그 요 작물에는 요 약을 어느 정도만큼 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수확을 하세요 라는 그런 기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합한 약으로 사용을 하고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저희가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도 한 번에 잡아놓고 여기는 뭐 보일러 떼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지하수로 이렇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쌈채소 나중에 겨울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크기 때문에 벌레는 없어요. 한번 처음에 그 케일과나 겨자과 그런 거는 약을 처음에 한두 번 쳐줘요. 그래야 그 다음 이후에 저희가 수확을 하는 거죠. 예. 오늘 알찬 방송이네. 여기가 저희 효소 냉장고예요. 저희가 작물 키우고 영양제 주는 거를 저희는 시켜서 순환식농법이라 그래서 오이, 토마토 그런 걸 다 효소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발효돼서 요걸 가지고 작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토마토가 되게 맛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크로렐라를 배양을 해서 이 온도 냉장고 안에 4도씨예요. 이 안에다 보관을 해서 저희가 작물들한테 주는 거예요. 효모균, 예, 그 다음에 생선으로 만든 뭐 또 연양제 이렇게 효소랑 해서 적절하게 이 작물들한테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맛을 느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자, 여기까지. 구성고로 가자고 얘기하세요. 네, 일단 어떤 작물들이 뭐뭐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안 보여 여기서. 안 보여. 차만 보여. 그래? 스트로폴 박스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뭐 일주일에 뭐 한 대씩 들어오고는 있는데 대부분 스트로폴 박스가 배송하긴 좋아요. 근데 제가 희망을 권해드리는 거는 종이 박스가 환경에 더 좋기 때문에 종이 박스를 원하신다는 분들은 메모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종이 박스로 보내드릴게요. 네. 야채 금값이라고 다들 안 해요. 응? 야채 금값이라고. 응. 우리 작업장이라고. 네, 접근대. 네. 스마트. 아침마다 따온 거군요. 아침에 다 따온 거예요. 뭘까요? 루꼴라예요, 루꼴라. 한다포시 들네? 그럼요, 얘는 한다포시 들네. 저기야, 물. 그, 요래요래님이 그 아까 약 그 벌레 나오냐고 네. 물어보셨는데 네. 그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고 드셔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 뭐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뭐랄까 쉽게 해서 기준치에 오바되면은 저희가 이걸 다 뽑아야 되잖아요. 판매도 못하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뽑아서 버리는 게 더 낫지. 잠깐만요. 저기 차 시동 좀 꺼달라고 하세요. 네. 저 방송도 꺼주세요. 소리. 일단은 저희가 그 쌈채소 구성 어느 거 들어가는지 한번 일단은 제가 실제로 들어가는 걸 한번 포장을 해드릴게요. 쓴 거 많은지, 네? 쓴 거 많네요. 쓴 거요? 쓴 거 반. 안 쓴 거 반. 제가 한번 곧 포장하듯이 똑같이 포장하는 거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써도 먹어야겠다. 근데 쓴 게 더 맛있어요. 예, 그리고 쓴 걸 많이 드시면은 입맛도 돋구고, 그리고 뭐, 소화도 잘 되고, 하여튼, 그, 뭐랄까, 이 쓴 거를 많이 드시면은, 그, 뭐랄까, 기분이 좋아진다랄까? 예, 하여튼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쪽으로 이게 쓴 게, 영양분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이 로메인 이게 로메인입니다. 로메인 입맛이 없고 싶대요. 네? 입맛이 네. 없고 싶은데 이게 로메인 로메인이 없어네. 로메인 해드렸네. 로메인은 요게 지금 뭐 달팽이가 좀 약간 먹은 거네요. 예. 그래요? 예. 괜찮아요. 예. 이 줄기가 쭉 기둥식으로 되어 있죠. 예. 그죠? 이렇게 두껍게 돼서 기둥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선해. 이게 되게 신선하고 이 신선도가 오래 가요. 그 일반적으로 잎이 약간 좀 두껍고, 아까 요 정로메인보다는 확실히 그 이거는 되게 얇은데 이거는 좀 두꺼워요. 그래서 샐러드로 대부분 많이들 드실 거예요. 샐러드로. 그리고 이게 그 비타민 C가 그
생각외로 많이 들어있어요. 요 정도 선이면은, 이게 한 100g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선이면은 하루 권장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소 꾸준하게 뭐 한 10장에서 20장 정도 드시면은, 그 영양분을 다 드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이게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한 20장 정도면 들어가요. 자, 요게 20장입니다. 저는 선수라 딱 잡으면 알아요. 예. 자, 한번 쳐볼까요? 둘린 여섯, 여덟, 열, 둘린 여섯, 일곱 개. 세 개 빠졌어요. 예, 근데, 아, 쏘리, 여기 뒤에 작은 게 하나 있었네요. 아, 열여덟 개. 여기 또 하나 있었네. 열아홉 개. 자, 한 장은 4개로 넘어가고요. 이게, 로맨을 먼저 한번 내볼게요. 남진 닮으셨대요. 네? 사장님 남진 닮으셨대. 되게 한, 언제까지 한 200번, 3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남진 닮았다는 얘기는. 예. 네, 그 다음에, 요게 생채예요. 제가 최고 좋아하는 쌈이죠. 되게 단맛도 강하고, 부드럽고, 예, 네, 요게 요즘 대세예요. 예. 네. 그 일반적으로 마약 상추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마약 상추라고 해요. 네. 이것도 대부분 한 20장 정도 들어가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뺐어요. 20장 안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농장계의 남진. 그다음에 이게 먹상추예요. 네. 이것도 저희가 일반적인 사이즈가, 일반 마스크 보면은, 사이즈가 비교적 약간 크죠? 예. 크다고. 약간 큽니다. 예. 저희가 양이 많으면은, 좀 크고, 많이 나가면은 좀 부족하고, 예, 그래서 크기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이즈만 딱 맞춰서 못 들어가요. 요게 요거는 똑같은 상추인데 적생채예요. 적생채. 생채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걸 대부분 뭐 정로메인, 그 다음에 파란 건 그냥 로메인, 그 또 생채, 적생채, 그 다음에 그 치커리, 적치커리 그런 식으로 빨간색을 대부분 적 아니면 홍 그런 쪽으로 많이 써요. 이것도 대략 이 정도 선 들어가고, 다음에, 이게 로메인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내년 봄까지 수확을 하거든요. 내년 3월 달까지 저희가 그 쌈채소를, 나가는 거를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때까지 많이 따야 두 번이에요, 두 번. 진짜 많이 따야 세 번. 그 정도로 많이 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안 들어가네요. 여덟 장만 넣어보겠습니다, 여덟 장. 다 내 말 믿죠? 몇 장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미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오늘 손이 이 그람수를, 아, 이게 아까 씻었더니 물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별명. 자, 요거 로메인까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엔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보내드리는 게, 오크리. 요거, 일단, 이거 한번 보여. 이게, 치커리에요, 치커리. 치커리인데, 마트에 갔더니, 만치가 2,900원 받더라고요. 와,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최고 흔한, 쌈 종류인데, 대부분, 샐러드로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만큼이, 2,900원에 팔더라고요. 일단은
샐러리는 저희 치커리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 요 정도 선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어드리고. 청호크립은 안 갖고 왔어요? 청호크립. 이게 적색이라고 해서 적호크립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청호크립. 지금 준비를 안 했네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담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원위치 다 들어갔나? 그 다음에 또 돌려서 처음 보는 보는 야채가 많대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넣는 게 이게 처음 보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 보실 거예요. 교나예요, 교나. 이것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한 요 정도. 이게 그 경수채라고 하는데, 예, 이게 뭐 물만 줘도 잘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비린내 그런 거, 잡내 그런 거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 나가시면은 동남아 그쪽이나 이렇게 많이들 드세요. 야채에다 많이 볶아 드시고 쌈으로 드셔도 이 상큼한 맛이 있어요. 요거 조금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치커리를 넣어야죠. 아까 보셨던 거 치커리. 요것도 지금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드려요. 이게 쓴 채소예요. 쉽게 해서 나머지는 다 그냥 부드러운 맛인데 지금 쓴 채소 말씀드린 게, 요게 쌉싸름합니다. 예. 입맛 없을 때 이런 거 드셔야 입맛 돌아져요. 예. 자, 이것도 흔히 보셨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보이시나요? 예. 요게 뉴그린. 브로콜리, 브로콜리. 브로콜리라고 보시면 돼요. 브로콜리 잎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말씀드려야지. 이게 치콘이에요, 치콘. 이것도 쌉싸름 맛이에요, 치콘. 치콘.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몇 번 받아요. 사장님 이상하다고. 이렇게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색깔이 나오냐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더 심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파란색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디 병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라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쌉싸름합니다. 예. 이게 치콘이에요, 치콘. 브로콜리 잎도 먹는 거니, 이거 심어야 네. 돼요. 이게 케일과예요, 케일과. 뉴그린이라고 하는데, 네, 브로콜리 잎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브로콜리라고 이렇게 또 불러요. 네. 이게 비타민C도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치콘. 이렇게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어려요. 요즘 앞전에 많이 나갔는데 요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드리고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네? 이름 지금 누구란 거죠? 요게 적근대 아니죠. 황근대. 쏘리. 황근대예요. 황근대. 그 다음에 이게 적근대. 이거 다 이렇게 보셨던 걸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잎은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줄기는 이게 부드러운 거 있고 한번 제가 한번 먹어 한번 볼게요. 그래도 어리니까 부드러운데 이게 조금 더 크면은
약간 질기다는 분들 계세요. 그때는 줄기를 좀 잘라내세요. 예. 네. 이렇게 해서 포장을 했고, 그 다음에 겨자. 청겨자예요. 결이 너무 이쁘다. 이게 청겨자도 종류가 많은데, 곱슬 청겨자. 네. 끝에가 오글오글오글 이렇게 돼 있어서, 예, 곱슬 청겨자라고 불러요. 요게 케일이 요즘, 아, 뭐야, 겨자가 요즘 엄청 비싸더라고. 예. 그냥, 4-5만원 이상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쓴 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엄청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겨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겨자예요. 이거는 아까 적색이라고 했으니까, 적겨자. 청겨자, 적겨자. 이렇게 또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비트. 아까 밭에서 보셨죠? 이렇게. 네. 비트 또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황비트.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끝에 곱슬곱슬하다 그래서 적곱슬 케일이에요. 적곱슬. 적색. 줄기가 적색. 네, 곱슬. 그래서 적곱슬 케일. 네. 요거까지 넣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단기. 단기가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번 수확 오면은 며칠씩 걸려요. 잘 크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는 못 내드리고 있어요. 잘 보이시죠? 겨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자,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단기 조금, 내어드렸어요. 이렇게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 다 들어갔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일단 여기 뒤에 이제 옷걸이랑 넣고, 그 다음에 또 종류별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케일. 케일은 저희가, 케일 갖고 무게를 보통 잡아요. 저희가. 그래서 요게 좀 적으면 케일이 많이 들어가고, 어차피 케일은 다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케일로 무게를 잡아요. 요쯤에 딱 잡았을 때, 조금, 뭐, 그람수가 약간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케일을 좀 더 넣어드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케일이 많, 보편적으로 12장에서 20장. 뭐, 그 정도 선 들어가요. 그래서, 둘, 6, 8, 10, 13장 들어갔네. 그 정도 선 또 3단에다 딱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쌈배추요. 이거는 쌈추라고 해요. 쌈배추라고도 하고 쌈추. 저희는 이게 동자가 쌈추예요. 이게 항암효과에도 되게 좋기 때문에 이것도 녹황색 채소고 그래서 요거를 한 보편적으로 5-6장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배추인데 이거는 적쌈배추라고도 하고요. 홍쌈배추라고도 해요. 요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보편적으로 한 5장 적으면 3장 그 정도 선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아까 그 버터헤드 예쁘죠? 대부분 그냥 샐러드로 이렇게 많이 드시고 또 임산부한테 드셔도 되게 좋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린애들도 되게 좋아해요. 맛이 부드럽기 때문에. 네. 냉장고에서 며칠 저장 가능할까요? 많아서. 아, 그 한 보관만 잘하시면은 일주일도 되나요? 아, 일주일은 그냥 기본이고요. 보편적으로 한 열흘 정도는 이상 없어요. 보관만 잘하시면. 제가 보관 방법도 이따 좀 알려드릴게요. 요게 버터헤드.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밭에서 봤던 거, 예, 홍단채. 이거랑 똑 비슷하게 생긴 거. 아,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건 쌈배추, 홍쌈배추고, 뒷면도 보시면, 예, 틀려요. 예. 이거는 청경채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또 내드리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색깔이 다 안 나오지만은, 예, 백로주, 백로주, 예,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단채라고도 하고, 청경채라고도 해요. 요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부품 넣어드리고, 아까 로즈 두 장,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포장 끝. 여기에. 박수 터지겠대요. 저희 양주 농부만의 또 토마토. 적으면 3개 들어가요. 토마토가 많다 그러면은 5개 들어가요. 맛보기라고. 예, 네, 맛보기. 세팅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예쁘잖아요. 지금 쭉 색깔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로즈가 이렇게 색깔이 나오면 되게 예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벌써 눈으로 드셔도, 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또 이게 차별화되어 있는 게, 앞전에는 이렇게 종류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쁘대요. 선물 세트 같다. 예, 그렇죠.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어이, 어떤 분이. 각콩님. 선물 하나 드려야 되는데. 각콩님. 예? 각콩님. 아, 각콩님. 제가 선물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아, 주문 하나 주시면은 제가 원 플러스 원 박스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예. 주문 해주시고, 저기 사장님이 원 플러스 원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네, 왜냐면 이게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가격표. 이미 주문하셨어.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각국님 보내드린다고. 네. 이게, 14,8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말은 800g 했지만, 저희가 1kg 이상을 보내드려요. 이렇게 가득 채워서 보내드리면은,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선물 같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내주셔 보세요. 그러면은 받으시는 분들 어디 뭐 소고기 매끈 뭐 이렇게 약 뭐 이렇게 비타민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보다 어머니 아버님한테 이렇게 하나 보내줘 보세요.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강된장 해서 어머님들 엄청 좋아하세요. 의외로 요거만 있으면은 진짜 입맛 없으신 분들 그냥 입맛 살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장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래요래님이 진짜 선물 드려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장 이렇게 써서 여기 이름을 저희가 써서 이름은 가려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안내장을 제 명함도 예, 제 명함도 소개 많이 해달라고 하죠. 예, 그리고 저희가 쌈채소 그 다음에 케일, 오이, 미니 오이, 토마토 이렇게 그 계절별로 쭉 재배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로렐라를 저희가 배양해서 이 작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황도 마찬가지. 저희가 진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냉장고 보셨죠? 효소. 이렇게 효소로 다 만들어서 이 작물들한테 순환식 농법으로 이렇게 재배해서 여러분들께 안전한 먹거리 전해드리고 있다는 거, 이렇게 소식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저희가 또 준비한 농부의 꿈 마스크 하나씩 또 그나마 코로나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테이프해서 송장 붙여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이거 이제 이렇게 됐고 센스 사장님이래. 이거 했구나. 끝날 때 유래유래님도 하나 선물 드려야 되겠다. 소통왕. 됐죠? 네.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51분 지났습니다. 오, 많이 지났네. 너무 이쁘대요. 아, 그래요? 이거 14,800원이에요. 그 무료 배송이에요. 실질적으로. 진짜 10,000원 주고 사시는 거예요. 이거 2만원 선물, 찾으시면은 그쪽에서 구매하셔요. 근데, 예, 저희밖에 이렇게, 요렇게 구성 갖춰진 거는 저희 농부의 꿈, 양주 농부 이범석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지나기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요게 대부분 기본적으로, 저한테 보여주세요. 오늘 많은 걸 알려드리네요. 예, 이게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줄기가 뿌리에서 연약물을 먹어서 줄기 타서 잎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잎에서 광합성을 받아서 또 뿌리로 내려주고, 그런 순환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살아나는 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채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연양분을 보내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또 세워두시면은 그 보관도 오래 가고 공기하고 접촉을 좀 덜 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요게 지금 미지근한 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걸 왜 준비했냐면은 지금 이게 많이 시들었죠. 그죠? 힘이 없죠. 이거 며칠 지난 쌈인데요. 이 힘이 없죠. 요거를 미지근한 물에다 이렇게 담궈 놓으세요. 이게 50도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다 한 10여분 담궈 놓으시고, 그러면 이 세포가 열려요. 세포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찬물에 이렇게 헹구셔서 담그시면은, 싱싱하게 살아나요. 이게 완전 심폐소들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시초 한두 방울 떨어뜨리셔도 좋아요. 시초가 이 세척하는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연양분도 공급해 줘서 신선함이 오래 가요. 예. 그리고 오늘, 시간이 되게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간된장, 요 간된장만 있으시면은, 진짜 쌈밥,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잠깐 셰프로 변신하겠습니다. 변신하면 사진 사람들이 다 몰랐다. 꿀팁이라고 감사하네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아, 제가 채팅이 안 돼.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또 많은 거 보세요. 이게 이틀 된 거예요. 이틀 된 거.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게 겨울하고는 또 틀린데. 이게 이틀 된 거예요. 여기에 그냥 작업장에 놔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원래 냉장 보관하면 되게 오래 가는데 색깔이 어떻게 변했나, 얼만큼
상태가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19,800원짜리예요. 1.25kg. 이게 딱 이틀 된 거네요. 예. 자, 토마토 5개 들어갔네요. 요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는 이유가 그래도 싱싱해요. 근데 이 그 케일, 요 케일, 그 다음에 겨자, 요 채소들은 열이 되게 많은 채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드셔야 돼요. 빨리 드셔야 되고, 공기 접촉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상태가 쭉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25kg인데 19,800원에 받고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꼬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케일이랑 케일하고 이 적겨자, 이 청겨자는 열이 많은 채소예요. 자체 내에서도 열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케일만 받으셨을 때 대부분 그냥 그대로 통째로 케일을 같이 묶어서 보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노란색으로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케일을 한 10장씩 이렇게 소분해서 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랩이나 신문지 싸서 키친랩이나 이렇게 싸서 냉장고에 이렇게 세워두셔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소분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그 포장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넣지 마시고 이 자체 내에서도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열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드셔보셨던 분, 어우 케일이 금방 노란했다고 먹었다고 이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케일은 그러니까, 별도 보관. 네, 별도 보관하시고 조금씩 소분해서 보관하시면 좋아요. 요게 지금 저희가 다른 야채랑 섞지 말고요. 케일은 그렇죠. 케일만 하시는 게 좋죠. 섞어도 그렇게 별 문제는 없어요. 자, 20,000원에 아 꿀팁 20,000원에 많지 진짜 그 한 가족분들 한 20여 분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10분이서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드시고 금방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샐러드로 해드시면 돼요. 쌈 싸 드시고 그게 좀 남아있다 그거 간단하게 이렇게 샐러드 해드시면 돼요. 맞아요. 제일 먼저 노랗게 변한 거 많이 경험하셨대요. 그렇죠. 케일.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케일이 약간 노란해지잖아요. 그 전에 그 완전히 노란했을 때는 드시면 안 되고 그냥 버리시고 약간 노란해질 때 좀 약간 좀 거시기 하면은 그냥 살짝 데쳐서 호박잎 싸듯이 데쳐가지고 쌈 싸서 드세요. 예. 그렇게 드시면 돼요. 여기야 물하고 샐러드 넣고 모자 안 쓰세요? 강된장 만들어 본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강된장 한번 또 우리 쌈이랑 잘 어울리는. 예. 네. 멘트 좀 하고 싶은 뭐가 제일. 자 오늘 강된장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기 해야겠대요. 경민이님. 자 잘 보세요. 모자 좀 올려. 예. 잘 보세요. 예. 금요일이시.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요거 하나 만드시면은 드시는 내내 맛있을 거야. 대부분 이 물을 끓이세요. 한 컵 정도 이렇게 드시고 저희가 농장에 나온 호박 호박을 썰어 드시고 그 다음에 뭘까요? 두부 버섯이요. 버섯 그 다음에
고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청양고추 많이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은 파예요, 대파. 대파. 그러니까, 고추 반, 대파 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파 하나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예. 예, 보셨죠? 그 다음에 뭘까요? 아, 마늘이에요. 요거는 마늘 취향껏 한 수저 정도 들어가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오늘 포인트 이게 된장, 고추장. 된장이 한 70% 정도 되었고요. 고추장이 한 30% 정도 돼요. 예. 그건 취향에 맞추셔서 조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물이 끓죠. 그럼 뭐부터 내줄까? 장부터. 그 다음에 요 된장하고 고추장을 먼저 끓을게요. 그리고 요 된장, 일반적으로 된장 사시면은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양념이 다 돼 있어요. 자,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다 같이 넣으면 돼요. 다? 네, 다 넣으시면 돼요. 요거 끓인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다 같이? 오케이. 저 물이 나와요. 약간 적고요. 사장님 레시피인가요? 네, 제가 해야 맛이 있어요. 네. 자, 양파 냈습니다. 호박. 호박 냈습니다. 자. 버섯. 자. 물을 좀 더 내줘야지. 아니. 네. 예, 야채에서 물 나와요. 그 다음에 고추하고 대파요. 그람수 무십, 내 맘대로 레시피. 저는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 대줄게. 그냥, 아니야, 물 좀 더 내야 돼. 아니요, 물 나와요. 얘네가 나와요, 물이. 물이 나와도. 아니야. 이게 나중에 물이 없어져. 썰면서. 뿌리 나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적을게요. 설명하실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이게 참치예요. 그 밑에 한번 보여주세요. 기름 쭉 뺀 거예요. 기름을 뺏어가지고, 후잇. 그 다음에, 뭐 하나 있었는데, 아. 여기에 그 참치를 넣으셔도 되고, 우렁 넣으셔도 괜찮아요. 예. 근데, 우렁 같이 넣으셔도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참치가 더 의외로 맛있더라고. 소스 있어.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뭐, 우렁 넣지 말고 참치를 하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오늘 많이 했죠? 오늘 저희 전시 때 직원들 이렇게 해서 한 삼씩 먹고 그래요. 예. 네. 그 다음에, 자기야. 제가 이거 국물로 이거 해줘. 맛있겠대요. 예. 네. 아, 냄새 벌써부터 올라옵니다. 불 줄이세요, 선생님. 네. 그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주고요. 네. 아. 이 양이면 1년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이왕이면 1년치인가요? 그러시는데. 아, 누나. 1년치냐고. 아, 1년치요? 한 3일 정도 먹으면 다 먹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물 조금 넣는 게 이거, 물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아, 이번에도 또, 그, 협찬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저희 동네 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성정원. 근데 대부분이 드레싱을 많이들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 근데, 어, 우리는 뭐, 프렌치 발, 뭐, 프렌치 발사믹 드레싱. 다이어트. 어, 이거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금방 저기,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어, 샐러드 하실 거, 쭉, 대부분 이게, 닭가슴살. 토마토. 토마토하고, 야채 쌈 싸서 드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다 드시고 남은 것들 이렇게 해서 자녀들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먹은 풍만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들 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비타민 총 집합체로. 예, 네, 맞아요. 종합 비타민 집합체. 뭐 알약이라 그러잖아. 연양제. 네. 발사믹 흔들어야 돼요. 자, 흔들어요. 네, 자, 흔들어가지고. 자. 오. 살짝만, 그건 살짝만 쓰네. 어, 됐어요? 됐어요? 앞에는 많이 넣는데. 아니요. 그만. 네, 앞에 좀 보여주세요. 사장님, 샐러드는 안 드시죠? 예전에 많이 먹었어요. 샐러드 많이 먹었다고. 자, 사장님 드레싱 처음 해보시는 거다요. 네, 아니에요. 아, 이렇게 많이 넣어야 맛 또, 이렇게 넣고 국물 많이 남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한두 장씩 또 찢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장조림만 드시네요. 네. 그 다음에, 제육볶음 이렇게 했어요. 삼겹살도 좋은데, 이 쌈 드실 때는 이 제육볶음이 좀 더 나은 것 같더라. 그래서 예, 드시기도 어, 뭐 부담이 없고 막 거드시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쌈 싸서 드실 수 있으니까 예, 이 제육볶음이 또 쌈 싸실 때 또 좋은 것 같더라고. 제육볶음 먹어볼까요? 해야죠. 예. 쌈 싸서. 자, 이번 제육볶음 간된장, 참치 간된장, 그다음에 샐러드 어, 한번. 저기 먹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장. 연장. 아. 근데 안 됐어. 너 시간은 어찌 됐죠? 네, 1시간 8분 지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연해서 여러 장 싸먹어도 맛이 저거 안 질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자,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부드럽고 생채 달콤하고 이 겨자 매운맛 있고 당귀 또 레드치커리에요. 레드치커리. 어, 아까 레드치커리 안 들어갔네. 요 레드치커리인데 이것도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고 밥이 없어서 네. 양념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장 좀만 넣으면 되겠지? 응. 아, 드세요. 아. 다 짜다.
아빠 너무 먹는 걸 위해. 강된장에 이렇게 채소. 저는 당귀하고 레드티카를 넣었어요. 여기 딱 씹는 그 식감도 좋고 이 입안에 풍기는 향이 딱해서 내리해서 이 몸에 딱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한 접시 싸서 뭐 남편분 한 입씩 이렇게 싸주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한 접시 싸주시고 우리 뭐 아들 자녀분도 이렇게 한 쌈씩 해주세요. 쌈채소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까 이거 발쌈이 안 짜요. 여기 안에 엄청 나요 양이. 이거 끝나면 우리 저기 직원들 다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되게 아삭합니다. 토마토 맛있어. 먹지만 말고 멘트도. 사랑해. 야, 이거 양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쌈 싸드시고 나머지 이렇게 샐러드로 해서 드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한 두세 번만 먹으면은, 오늘 진짜, 비타민 영양제 다 먹은 거예요. 이렇게 돈 주고 뭐 비타민제 사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찐 자연적인 우리 농산물로 보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있지만 아까 뭐 케일도 같은 거지. 아니 저거 이제 당근 보여주셔야지. 먹느라 깜빡했다고 하세요. 빨리 멘트도 하시고. 예, 먹다가 깜빡했네요. 예. 이게 그 확실히 아까 탱탱한 것보다 확실히 탱탱하죠. 이래서 찬물에 딱 헹궜다 놓으시면은 한 3일 동안 이렇게 공지만 씌워서 밖에 놔두셔도 아무 이상 없어요. 아까 이게 지금 보여준 게 이틀 지난 거라니까요. 예, 그래도 이렇게 물에 담그면은 다 이렇게 살아나요. 탱탱하게. 예,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케일 같은 경우도 그냥 한 3장, 4장이면은. 진짜 신기하대요. 3장, 4장이면은, 믹서기다 딱 찢어서, 예. 이렇게 딱 찢어서, 예? 딱 찢어서 물 조금 넣으시고, 요구르트 3개. 그 다음에 뭐. 사과. 사과, 반개. 그 다음에 뭐 요구르트, 아니면 꿀, 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갈으셔가지고. 큰 잔에다가 탁 아침에 남편 출근하실 때 한 잔 따라서 탁 그거 한 잔 드시고 출근하시면은 진짜 든든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이렇게 드셔야 몸에 좋은 거니까 저희 양조농부 삼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주문 빨리 못 오신 분들 예, 저기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건강한 밥상 집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좀 즐거운 식사 시간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여주시고 이제 보여주시고. 자 오늘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인사할게요. 그럼. 제가 뭐 이게 농사꾼이지 이 전문적인 쇼 호스트가 아니에요. 모자 벗으시고. 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좀 뭐. 더 많이 할까 좀 재밌지 않았나. 이렇게 푸짐하게 14,800원에 보내드리니까 선물로 많이 해주세요. 그동안 뭐 좀
보내주고 싶었던 분들, 15,000원이 시켜서 15,000원 안 되는데, 그걸로 그렇게 보답해드리고, 감사한 마음 전해주시고, 어머니, 아버님, 자녀분들 하나씩 보내주세요. 친구, 친구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면은, 이거 드시는 내내, 그 친구 선물해준 친구한테 고마움 느낄 거예요. 오늘,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하여튼 많이 부족했지만은, 오늘 저기 2회차 나방,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또 뭐 쌈채도 한번 기간이 되면 그때도 즙이랑 녹즙이랑 그런 것도 또 한번 보여드리고, 또 삼겹살도 되면 삼겹살도 한번 구워서 같이 또 한번 방송 준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희는 이 가격 올해 쭉 고수, 내년 3월달까지 고수하니까 양주농부 이범석, 예. 꼭 사주셔가지고, 예. 주문해주세요. 예. 하여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좀 많이 부족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각콩님이랑, 각콩님. 각콩님. 하나 아까, 더 드린다 그랬잖아요. 아까 원 플러스 원 한 박스 더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메모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두 박스 보내드릴게요. 예. 아니. 아니면은 다른 주소로 원하신다 그러면은 주소를 하나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전화번호 우리. 전화번호 010-3767-6998. 예. 6998. 네. 양주농부 이범석 치시면은 제 연락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확인하셔가지고 연락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박스 더 보내드릴게요. 요래. 원하시는 곳으로. 요래요래님,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계셨어요. 요래요래님, 하여튼, 뭐,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분은 뭐 또 뭐 따로 또 선물 드릴 거 있나? 하나 드려요. 저기, 주소, 그러면은 금방 제 그 연락처, 확인하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요래요래님? 요래요래영님. 요래요래영님? 예. 하여튼 제가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바로 남겨주세요. 하여튼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2일날 받아보려면 1일날 주문하면 되나요? 네. 2일날 받아보려면 1일날. 네, 네. 그 오늘 그러니까 원칙은 오늘 아침에 일찍 전화 주문이 들어오면은 오늘 발송을 해서 그 다음날 받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주문량이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들 때는 오늘 주문 들어와도 못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날 발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은 오늘 주문 오면은 그 다음날 보내드리는데 저희가 주문이 많으면은 그 다음날 이틀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 문자 주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답글로 며칠날 보내드린다고 하고 또 영 급하시면은 사장님 오늘 뚜껑 좀 필요하니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또 새치기 한번 해드려요. 예. 하여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단결.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역시 라이벡 없어. 나이. 하고 있어요. 여기 샐러드.